당뇨가 있는 분한테 설명 안 하게 되면 난리 나죠. 집에 갔다가 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쵸. 이게 왜 올라가지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88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자 이경서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경서 네. 원장님은 뭐 유튜브 스타시잖아요. 제가 스타가 아니고요. 어느 네. 순간 네. 뭐 자고 일어나니까 네. 조회수가 올라가는 그냥 동네 유튜버입니다. 아, 동네 유튜버. 아, 사실 우리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네. 오랫동안 척추관절 또 이 뇌 수술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척추술도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네. 특별히 오늘 모시고서 많은 분들이 이 척추 쪽에 궁금해하시는 거를 네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놨어요. 아, 기대됩니다. 네. 일단 저도 맞아봤는데 네. 허리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먹는 약도 있지만 일단 그렇죠. 주사 허리에 맞는 뼈 주사 또 신경 주사 네. 요거에 대해서 오늘 궁금한 걸 좀 확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궁금해하는 게 뼈주사 성분이 뭐냐? 네. 뼈주사 일단 저는 뼈주사라는 이름을 과연 누가 붙였을까 가지고 궁금해요. 네. 그래서 뼈주사 근데 제가 추측컨대 네. 이게 자주 맞으면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스테로이드 때문에 그래서 뼈가 망가져서 뼈주사라고 붙인 것 같기도 하고 스테로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성분은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죠. 스테로이드를 넣죠. 네, 근데 안 넣기도 하고 네.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 네. 거기다 포도당이라든지 네. 생리식염수, 네. 그다음에 뭐 리도케인 같은 네. 마취제 이렇게 들어가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유착 방지제라 그래가지고 유착 네, 요 약이 우리 체내 그 조직에 잘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약 요렇게가 들어가는 게 거의 똑같죠. 자, 이제 사실 뼈주사라는 말이 잘못됐고 원래 네. 신경주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신경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주로 맞으시나요? 이게 많이 물어보는 게 네. 선생님 뼈주사 신경주사는 어차피 진통제 아닙니까? 이거 주사 맞는다고 디스크 들어가나요? 협착증이 풀리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주사가 협착증과 이 디스크를 뭐 완화시키거나 이렇게 뭐 외과적으로 절제하듯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치료 의미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치료 의미가 있다. 네, 그럼요. 네. 단순 진통제는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병변에다가 네. 주사를 놔서 통증이 네. 일단 컨트롤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활동력이 올라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운동을 해야지만 근력이 생기고 사실은 척추질환은 근력이 치료를 해주는 가장 핵심 키예요. 그런데 통증 때문에 보행을 100m밖에 못하고 그다음에 뭐 거의 일도 못하고 그러면은 계속 활동 영역을 줄면서 근육이 감소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신경 주사를 통한 통증 조절은 가장 중요한 치료의 의미가 있다. 치료의 의미가 있다. 네, 운동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그 자체가 뭐 협착을 늘리거나 디스크를 네. 줄이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래도 그걸 통해서 통증을 일단 낮춰놓으면 네. 그걸 통해서 운동도 해서 결국 치료가 되는다. 그리고 디스크가 협착증이 계속 신경을 누른다 하더라도 우리 신경은 적응 능력이 있어요.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 눌려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안 아프거든요. 적응을 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때까지 텀이 필요하니까 그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것이 신경주사. 요런 약들은 오래 맞아도 괜찮은 약들이네요. 예, 스테로이드 빼놓고는. 근데 거기다 스테로이드까지 넣으면은 이제 조금 그건 자주 맞으면 안 되는 거. 안 되죠. 네. 스테로이드를 특별히 넣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네. 이게 적절한 비율이 모르겠지만. 네. 조미료 같은 거죠. 조미료. 왜냐면은 네. 사실 스테로이드가 네. 이런 척추 치료를 위해서는 가장 빠른 효과를 보이거든요. 치료 효과가 가장 빨리 보이고 염증도 확 잡고. 그 대신 조미료를 많이 먹으면 망가지듯이 예, 가장 빠른 효과를 보려면은 스테로이드는 필수 부작용이 그런 요소인데 네. 자주 맞게 되면 그만큼 부작용이 오는 게 스테로이드니까 양날의 검이죠. 그러면은 기준이 좀 다르긴 할 텐데 스테로이드를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또는 몇 달에 몇 번 정도 맞는 게 괜찮을까요? 그게 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내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15회라고 정해놨는데 15회? 네, 1년에 15회 평균적으로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미만이라는 꼴이 한 번 쭉 넘는 건데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꼴로까지는 맞진 않고요. 네. 이게 권고사항은 되게 일반적으로는 뭐 3회에서 한 8회 정도가 근데 매번 스테로이드가 또 늦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경우에 따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스테로이드를 줄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니까 당뇨가 있으면 환자들이 일단 물어봐요. 스테로이드 정도 들어가나요? 그러면 제가 네. 설명을 해요. 들어가야 되는 이유만 설명하는데 거부감 있는 분들 빼죠. 그 대신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말씀드리기도 하고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는 설명 안 하게 되면 난리 나죠. 집에 갔다가 당이 확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게 왜 올라가지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엉뚱하게 내과 가서 막 엉뚱 검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당뇨가 있으면 반드시 스트레스 성분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아, 네. 당뇨 이외에도 또 조심해야 될 환자들이 있어요. 있죠. 스트레스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쿠싱 증후군. 쿠싱 증후군. 예, 쿠싱 증후군은 이제 예, 당뇨, 예, 스테로이드 남용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돼요. 콩팥 질환. 아, 콩팥. 예, 예, 콩팥 질환. 신장, 뭐, 신장, 예, 신, 네. 신장염. 네. 그 다음에 뭐, 투석 중인 분들. 네. 이런 분들, 또 간 기능이 안 좋아하신 분들. 다 이런 분들 역시 신경사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사를 맞기 전에 자기 본인의 병력을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 요거 중요하네. 네, 네. 그렇게 안 하면은 의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꼭 네.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기 병력을 다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주사를 맞아야 되겠네요. 네.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주사의 부작용을 걱정을 많이 해요. 주사의 부작용이요? 네. 주사 맞고 뭐 더 아파진다는 경우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난리 나죠. 잘 낫는 경우도 있지만, 네, 네. 또 더 아파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공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난리 나죠. 네. 이제 한번 주사를 놓게 되면은, 네. 이제 저희가 그 안내지에도 적어요. 네. 주사 직후에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주사 맞고 안내지를 드려요. 예, 우리는 저희는 그래서요. 하도 제가 하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해서 난리 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안내지 꼭 드리는데 안내지 드려도 난리 나요. 왜냐면은 아프신 분들 뭐냐면은 주사 맞고 떼굴떼굴 굴러요, 밤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 분도 있다. 있어요. 예, 예. 그 왜 그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원장님 손을 줘보십시오. 여기 네. 이제 여기 손에 이제 농이 났단 말이죠. 농이. 예. 농. 퍼스. 예. 그래서 고름이. 고름이 예. 고름. 예. 그래서 고름을 짰어요. 짰어요. 짠 다음에 이제 소독하잖아요. 소독하죠. 여기다 소독을 약간 바르면 어떻게 해요? 엄청 아프죠. 엄청 따갑죠. 엄청 아프죠. 예. 왜냐면 이게 염증이잖아요. 염증이죠. 염증에 항염증 소독제를 바르면 아프지 않습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예.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도 일종의 염증이거든요. 그 신경이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저는 수술한 사람이니까 신경을 직접 보지 않습니까? 네. 퉁퉁 부어 있어요. 빨갛게. 수술할 때 보면? 예, 딱 열어보면은 퉁퉁 욱신욱신 보일 정도로 막 빨개요. 아, 신경이? 염증이에요, 염증. 여기에, 아플까? 예. 여기에 항염증제를 쏘면은 그 약이 하필이면 제일 염증 심한데 딱 들어가는 순간 환자는 자지러지게 아파요. 아, 이건, 그렇구나. 이건 치료의 과정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진짜 아파가지고 다시는 안 맞겠다는 사람도 있게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한번 맞았을 때 엄청 아프죠? 네.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또 왔습니다. 네. 맞으면 또 아플 것이 안 아파요. 아. 왜냐면 염증인지 인제는 좀 가라앉잖아요. 네. 네. 주사 맞고 염증이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부터는 주사 맞으면, 어? 요즘, 요번에 안 아파요? 막 그래요. 처음만 좀 참으시라. 아. 그 다음부터는 훨씬 좀 덜 아파져. 그렇군요. 네. 그 이게 뭐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네. 설명을 했었어야죠. 네. 네. 이게 설명 안 하면은 네. 당연히 잘못된 줄 알고 왜냐면 환자분도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저도 맞아봤죠. 네. 보면은 이렇게 엑스레이 기계를 가지고 그렇죠. 시암. 하잖아요. 네. 뭐 다이도 쏘고 네. 염색약 쏘고 요거 조금 설명해 주시면 환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네. 신경 주사, 뼈 주사라는 게 주사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신경철, 그러니까는 척추 신경절이라는 데도 놓기도 하고 경막에 놓기도 하고 부위가 여러 가지인데 네. 정확히 그 병변에 주사가 들어가려면은 네. 반드시 엑스레이를 봐야 돼요. 아. 엑스레이를 이제 시암이죠, 시암. 알파벳 C자 모양의 네. 엑스레이를 놓고 네. 바늘의 위치를 보면서 봐야지만 정확하게 신경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맞은 주사가 그런 C자형의 엑스레이 없이 맞았다. 그건 신경주사 아니죠.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그냥 근육통, 뭐 근육주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엑스레이가 있어야지만 반드시 신경주사. 그러니까 신경주사를 맞을 때 그 방에 큰 엑스레이 C자 모양이 있어야 되고 거기 엎드려서 엑스레이를 비추면서 예. 위치를 확인하고 맞아요,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주사가 그게 신경주사. 그것만이 뼈주사다. 그것만이 신경주사다. 신경주사. 나머지는 근육통, 뭐 인대강화주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계 없이 맞는 거는 사실은 그렇죠. 초음파를 보기도 하는데 초음파 보고 하기가 힘들어요. 아, 초음파 이렇게 보면서 놓기도 하죠. 네, 근데 네. 그거는 신경주사는 초음파 보고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들어요. 네. 결국 이 시암 엑스레이를 통해서 맞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네. 야, 네, 오늘 뭐 뼈주사의 그 과정을 좀 네. 상세히 말씀드리고 계셔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풀리고 계실 것 같은데 비용은 안 물어봅니까? 비용. 네? 아, 비용! 비용이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느 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신경주사가 한 2만 원 얼마에서 출발해서 네. 진짜 비싸게 받아도 50만 원 받아요. 네? 네, 한 번만 더 50만 원? 네, 있어요. 근데 주사는 똑같아요. 똑같은 진짜. 주사인데? 주사 성분도 지금 영수증 떠보면 보잖아 저희는. 네, 네, 네. 그 보면 똑같아요. 근데 어디는 3만 원, 어디는 50만 원 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 비급여가 들어가거든요.
비급에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는 비싸게 받겠다. 근데 그 사람 의사의 자기의 어떤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 나한테 주사 맞으려면은 사실 이렇게 된다. 이런 게 반영돼 있고 사실은 예, 기본적인 그런 약값이라든지 이것은 대동소이해요. 그게 평균 들어가는 약은 예, 똑같아요. 네. 평균 그게 한 3, 4만 원에서 한 14, 15만 원 정도 되는 게 딱 평균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25만 원, 30만 원 하면서 주사 맞는 것은 전 제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아요. 예, 별로인 것 같아요. 아, 네. 20만 원 이하가 좋겠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네. 주사에 대한 마지막 질문인데요. 맞자마자 막 운동해도 되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샤워 바르해도 되는지 목욕 바르해도 되는지 이런 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주사 바늘이 들어갔기 때문에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상처가 났기 때문에 밴드를 붙이는데 그래서 당일날은 샤워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사 바늘 그 부위가 물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지 않은데 그래도,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당일날은 샤워, 탕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금지해야 되고요. 운동도 관계는 없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사 맞고 극심한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여기도 하루 정도는 휴식을 취해보고 네. 통증이 없으면 가벼운 운동부터 그리고 중요한 거 주사 맞게 되면 다리 힘 빠지거든요. 일시적으로 아, 네. 네, 마취제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리 힘 그런지 확인하고 네, 보행 운동을 네, 시작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네. 다리 힘 빠졌는데 잘못 걷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아, 네. 그거 조심해야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신경주사, 척추에 맞는 신경주사에 대해서 너무 확실하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현선 원장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